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어제도 괜히 바빠서 어떻게 그냥 글을 쓰다가 정신이 없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써지도 못했는데요. 오늘 시장은 뭐 어제에 이어서 오늘 코스피가 막판에 좀 밀어 많이 올렸죠. 예. 오늘도 지수는 지금 박스권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시장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렇죠? 예, 박스권에서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박스 하단만 깨지 않으면 괜찮다. 자, 매물대에서 반등해서 올라가면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이제 괜찮습니다. 근데 코스닥이 조금은, 그죠? 금년 연초에 코스닥이 갔어야 되는 60일을 깨는 아주 안 좋은 모습은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똑같이 있죠. 박스권에 있거든요. 그죠? 지금 미국의 나스닥 시장도 마찬가지 모르지만 아직은 추세를 이탈하지는 않고 주가만 추세를 이탈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전체적으로 오늘 투자 종합을 보면요. 오래간만에 금융 투자하고 연기금은 아까 샀다가 막판에 또 밀어냈어요. 투신하고 또 금융 투자하고 매수하면서 개인들은 팔다가 다시 상황이 지금 역전이 되는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간대별로 한번 볼까요? 재밌는 것이 보면 외국인은 그죠? 코스피 코스닥을 팔았습니다. 막판에 지금 끌어올렸는데요. 그 다음에 연기금을 보면 아침에 사는 것 같더니 그죠? 예, 아침에 지금 샀죠. 그런데 막판에 지금 2시 이후에 매도를 강행했습니다. 아침에 사는 척하다가 그죠? 어쨌든 오늘은 금융 투자하고 투신이 매수가 담으면서 코스닥 코스피를 공이 매수하면서 지수 방어를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에, 코스닥은 지금 여기가 지금 박스권에 똑같은 지금 박스권에 있는데 주가가 60일을 깼다. 자, 그러면 끝났냐? 아직은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자, 그런데 대체적으로 좋은 얘기가 나왔죠. 뭐가 나왔냐면 오늘 골드만삭스가 코스피 지수를 3200포인트에서 이제 코스피 지수를 3700포인트로 올리겠다. 그것은 이제 대한민국의 코스피 P가 투자 수익률이 12.5배에서 13.1배로 올리면서 3700포인트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경기 회복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괜찮게 가고 있는 거죠, 지금. 그죠? 그것을 인정한 겁니다. 나쁜 거 아니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전망치를 목표 골드만삭스가 왜 올렸냐? 우리나라의 지금 연초 대비 8% 정도 올랐지만 경기 전망이 지금 우리나라 코시 EPS 2022년 성장률을 상향 조정해서 코스피는 2021년 2022년에 주당 순이익 EPS 성장률을 상향 조정한 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나라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반도체 자유 소비재 소재 산업 등 긴 경기 민간주가 수혜를 볼 것이다. 이래서 우리나라의 코스피가 주당 순이익 증가율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기업들이 신경제 기업들이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 역시 주당 순이익을 증가하는데 높이는 데 기여했다. 이렇게 인정하면서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의 구성요소 성장률보다는 내 디지털 경제로 넘어가는 점도 밸류에이션이 유효다. 저금리는 계속해서 가고 있고요. 이래서 아마 좀 더 강한 상승으로 가서 그렇다면 이제 지수를 보면 박스권에서 60일이 다시 모였다가 반등을 해줘야 되겠죠. 예, 지금 이 박스권장을 60일을 안 깨고요. 모여 같이 멋지 모였다가 박스를 돌파하는 강한. 그래야만이 예, 3700포인트를 갈 수 있죠. 지금 박스장이니까요. 이런 박스장에서 이제 급등 나가는 종목들이 많이 있죠. 주도주는 계속 갑니다.
시장이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해도 주도주는 갑니다. 그것이 이제 유가가 올라가면서 우리 화학주가 이제 갖고 있는 종목이 예, 강하게 오늘도 예, 이렇게 신고가 행진을 갔습니다. 그죠? 예, 꾸준히 올라가고 있죠? 뭐 얘만 올라가는 건 아니죠. 당연히 대한유화도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화학주가 대한유화도 지금 꽤 많이 갔죠. 지금 여기서부터 추천 나왔으니까 수익률이 상당합니다. 그럼 지금 끝났나요? 예, 지금 192%. 롯데케미칼은 지금 얼마나 갔나요? 롯데케미칼은 지금 예. 지금 78%뿐이 안 됐습니다. 아직 대한유화 대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고요. 이제 얘들이 이제 자꾸만 신고가를 행진해서 최근에도 또 샀는데 이것이 이제 주도주로 가는 종목이 여기서 끝나나요? 그렇지 않죠. 주도주로 가는 것은요. 그래서 최소한 주도주 갈 때는 2.5년에서 보통 예, 3년까지도 보통 갑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주도주가 지금 움직이면서 수순한 상승에 지금 100% 가까이 수익을 냈고요. 지금 저기는 200% 가까이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지금 200% 가까이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자, 올라갔다 내려왔지만 200% 이상 수익을 내고 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길가 지금 이제 1년도 안 됐습니다. 그렇다면 유가가 올라가는 한 화학주는 더 멀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수익률을 여러분이 이런 종목을 갖고 왔을 때 어디까지 상승할까요? 고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유가 예측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지금 오늘부로 얼마냐 하면 오늘부로 유가가 지금 62.66달러입니다. 지금 이것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 75달러까지 보고 있다고 그래요. 네, 상당히. 지금 뭐 얘만 아니라 지금 원자재가 지금 폭등을 하고 있는 거죠. 원자재가 다 폭등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알아야 되죠. 그럼 달러가 지금 약세화되면서 달러 약세. 왜? 대규모 지금 부양정책으로 그죠. 미국 달러가 너무 많이 풀리다 보니까 그래서 금리도 올라가고 그죠. 다음, 그죠. 금리도 저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죠? 또 하나가 이제 뭐죠? 원자재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급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두바이유가 지금 62.66달러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럼 얘하고 마주쳐서 이제 화학주가 그래서 반등을 강하게 하면서 주도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런 걸 우리는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걸 모르니까 뭘 사야 될지 몰라서 자꾸만 엉뚱한 데로 갑니다. 급등 상한가만 가려고 자꾸 움직이는데요. 이게 지금 그래서 전 대한유화를 지금 사서 지금까지 꾸준히 들어와서 지금 192%. 아, 여기까지 갔던 100%가 넘었었죠. 그죠? 예, 100%가 넘었는데 지금 여기 현재로. 이런 것들이 투자에 대한 믿음으로 갖고 왔을 때큰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주도주를 보는 눈을 키워야 되는데 주도주를 보는 눈을 키우지 못하고 그냥 그죠? 단순히 급등 상한가 먹는다고 급등락을 쫓아댕기다 보면 손절하고 그다음에 이익 실현하고 그러다 보면 돈이 커지질 않는다는 거죠. 이게 진정한 가치 투자고 그럼 기업의 가치는 어떻게 돼? 실적은 올해도 괜찮은가? 이런 걸 꾸준히 봐야죠. 그죠? 올해도 롯데케미칼은 실적이 좋은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죠? 지금 수익률이 더 높아지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기업은 또다시 주가는 더 멀리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실적 발표는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자, 한번 같이 볼까요? 아직은 연결 재무제표, 그죠? 실적이 보면 어떻게 됐죠? 영업이익이 지금, 예. 전기 대비 4분기죠. 20년 4분기, 19년 4분기에 비하면, 그죠? 당기 실적이 확실히 좋죠. 2,125억. 전년도 1,422억. 또 실적이 개선되면서 나가고 있죠. 주가는 강한 상승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여러분이 매출액만 보지 말고,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같이 보는 역할을 많이, 네.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좋은 주식을 어떻게 들고 가는지 이걸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 여러분은 수익이 이렇게 날로 날로 커지는 겁니다. 주도주 그러면 어디까지 상승할까요?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추세가 지금 정배열로 가고 있잖아요. 이 정배열로 가는 추세를 그냥 믿고 가시는 겁니다. 신고가를 내면서 또 나가죠. 기업은 실적이 개선돼서 그러면 유가 상승하면서 이 화학주는 더 갈 가능성이 점점 커졌죠. 그러면 영업이익은 점점 커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걸 롯데케미칼을 갖고 있던 대한유가를 갖고 있던 아직은 더 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이제 흐름을 볼 줄 알아야 여러분이 주식이 수익이 커지는 것이고 그 좋은 종목을 매수했을 때 더 큰 수익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볼 줄 모르고 오로지 그저 주가로만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이격 났으니까 잘라야 됩니까? 단기 급등하는 종목, 여러분들 단기 급등하는 종목도 우리는 최근에 샀습니다. 박스를 돌파하는 종목들이 지금 오늘 연식으로 나갔죠. 한네트 같은 경우에 그죠 멋지게 박스 돌파한다 매수 가다마자 그랬더니 강하게 상승했죠. 이것뿐만 아니에요. 그죠 오늘도 뭐 얘뿐만 아니다 또 강하게 나간 것이 누구죠?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죠 KSI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중소형주들이 갑자기 이렇게 퍽퍽 나가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좋은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을 알면, 그죠? 어떤 식으로 매수해야 될지, 좋은 기업을, 그죠? 그럼 아직도 지금은 시장은 이런 횡보장세에 오면, 이런 횡보장세에 오면 중소형주가 강하게 나간다는 거죠. 그죠? 여기 보시면, 중소형주는 벌써 신고가를 갱신했었죠. 네, 소형주, 중형주가 상당히 강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보면 중형주가 있고 대형주가 있죠. 002가 대형주인데요. 대형주는 지금 아직도 주춤하고 있고요. 중형주, 그 다음에 소형주는 더 많이 갔죠. 자, 이래서 이런 장세를 읽을 줄 알면 그죠 좋은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지 이 기업이 실적이 개선돼서 가고 있는지를 보면 그 종목을 쉽게 잡을 수 있고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다. 그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여러분의 것 같아요. 이게 그죠 오래간만에 지난번에 제가 무료 방송에서 했지만 이제 조선주가 움직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강하게 나가면서 한국 조선해양이 또다시 강한 상승을 했습니다. 자, 60일선은 강한 추세를 이제 살려놨죠. 그동안에 추세 떨어지다가, 그죠. 추세를 살려놓고 오늘 강하게 나가는 모습.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린 살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계속해서 연이어, 뉴스는 계속해서 수주 소식이 들어오면서 강한 상승.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것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방향은 좋은 방향이 생기는 것이 LNG와 LPG. 그죠? LNG와 LPG에 대한 그 엔진 추진이 이게 이제 탄소 배출량이 2025년부터 규제를 하기 때문에 배에도 30% 규제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2030년도에는 40% 이렇게 이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전부 발주하는 회사들이 뭐냐면 전부 다 이중 연료. 자, 벙커 C로 하고 이중 연료 구조를 갖다가 이제 LPG와 그죠? LNG와 가스와 아니면 기름 이중 연료로 벙커 C의 탄소 배출량을 줄여 가는 이런 구조로 가기 때문에 지금 LNG 가스배에 대한 수주가 증가하는 이유가 특히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엔 지난번에 몇 년 전에 에클레드스톤호에 대해서 태평양에서 LNG 가스배가 예, 운항을 중지하고 수리 들어갔는데 고치질 못했죠. 또 최근에 프랑스사로부터 발주가 9척이 있지만 아직 인도했다는 소리가 없습니다. 1년이 넘었는데. 거기다가 또 일본 같은 경우엔 지난번에 해상사고가 난 것이 유조선을 갔다가 그죠 반이 동강 오션상가요 반이 동강나면서 어떤 일이 벌였죠? 예. 그러면 전 세계 선주들이 입장에서 보면 어느 거를 인수할까? 어느 거를 어느 나라에다가 발주를 할까요?
제가 조 단위의 돈으로다가 이제 발주를 해서 운반선을 LNG 운반선을 만드는지 컨테이너선을 만드는지 어쨌든 이중 연료 구조로 지금 당장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가기 위해서는 어느 나라가 기술력이 탁월할까요? 당연히 대한민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이번에 일본에서는 수주를 한 척이 없었죠. 작년에 한 척도 수주를 못 받았습니다. 일본 선사에서도 해운사도 대한민국에다가 발주를 해서 배를 만들어 갈 정도니까 그렇다면 한국은 이 LNG, LPG 기술에 대한 독보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준은 더 늘어날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중장기적으로 보고 한꺼번에 사는 게 아니라 분할 매수를 가다듬으면서 꾸준히 가져가면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장기로 가져가 못해서 수익을 크게 내지 못한다는 거죠. 좋은 종목이 펀더멘털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그 기업의 영업이익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그런 것을 보면서 최소한도 기업이 선행으로 6개월 선행으로 기관 외국인이 매수 가다듬으면서 끌어올린다면 그것은 분명히 좋은 일이 벌어지고 우리는 그래서 이런 펀더멘털을 계속 조사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실적도 이어지고 있다면 그 기업은 멀리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매수해서 들고 가면 여러분의 수익은 커질 수밖에 없다. 어디까지 갈 것이냐? 단기 차익에 연연할 것이냐? 좀 멀리 보고 가치주를 담고 가서 큰 수익을 낼 거냐? 그럼 얘가 가면 누가 갈 거예요? 당연히 누가 가야 되나요?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배가 가면 배를 만드는데 뭐가 필요한가요? 답은 나온 거잖아요. 그죠? 뭐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후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배에서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조사해보고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어떻게 들고 갈 것인지. 그죠? 그렇게 하면 수익은 커지는 겁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하러 오셔야죠, 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물론 이제 이런 것이 한농화선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죠? 예,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 2차전지 전구체 배터리가 당장 뭐 금세 되는 건 아니에요. 이번에 그 한국 기초과학연구소에서 전구체 플렉서블 전구체 배터리를 개발했다고 그래서 사실은 예, 개발했지만 이제 그것을 상용화할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기술이 개발돼서 이제 화재 위험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그것이 뭐 2025년이 될지 2023년이 될지 조금 더 지켜보면서 상용화돼서 만약에 전구체 배터리가 더 나간다면 예서 더 강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고 그 기술 개발은 황화물질을 해서 이 전구체 배터리에 연구 개발하고 하고 있는 한농화성이 사실은 잘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주가는 수익을 더 챙겨가는 그런 수익으로 투자를 한다면 더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지수에 대해서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지수는 지금 아마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나 그렇게 기대를 해보시고 일단 여기 박스권에서 무너지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죠. 박스권에서만 내려오지 않는다면 그죠? 60일 깨고 내려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가져가라. 그죠? 가져가라. 그럼 이렇게 올라간다면 여러분은 뭐 두려울 게뭐 있죠? 자, 근데 이제 가장 이제 문제됐다는 게 이제 5월 2일 날까지고 5월 3일부터 공매도가 가능해지죠. 그럼 이거를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최소한 신용이 그죠? 7% 이상. 그죠? 또 뭐가 문제가 되죠? 바로 대차거래. 대차거래가 많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이제 공매도 타겟이 되기 때문에 공매도 타깃입니다. 그럼 좋은 종목은 그냥 올라가지만 공매도 타깃이 되면 조정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투자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나 신용을 많이 건 사람들은 공매도 타깃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공매도의 세력은 코스피, 그죠? 200 지수와 코스닥 150 지수에 해당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허용을 하겠다.
나머지 종목은 아직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는 그 종목들의 신용이 많거나 대차 거래가 많은 종목이라면 언제나 조심해야 되겠죠. 그것이 5월 3일부터입니다.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죠? 물론 지금도 시장 조성자들은 공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런 걸 생각하면서 지수가 어떻게 움직일 건지, 박스권에서만 하락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말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드리고 싶고요.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매수해서 가야 되는지,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이런 것을 제대로 배우고 싶으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자, 저는 X1에서 가치 투자를 강의하는 템플턴 전문가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저 투자의 기본을 갖추고 그저 투자를 하시겠다면, 여러분이 그것이 뭐 제 방에 꼭 반드시 와야 되는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투자에 대한 기본을 갖추고 하시라는 거죠. 기본이 없는 상태에서 주식 투자를 하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이 기초가 돼 있을 때 그죠? 더 좋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